미국의 한 정신병원. 18년간 갇혀있던 미스터 글래스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온다. You won't be lonely anymore. You have two new friends. 스스로를 남들과 다르다고 믿고 있는 세 남자의 의문의 만남. 이런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정신과 의사가 등장하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레이븐힐 메모리얼 정신병원. 24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인 케빈. 케빈의 여러 자아 중 절대 깨어나서는 안 될 24번째 자아, 비스트가 깨어나 사람을 해치는 특성으로 온 도시가 비상사태인 가운데, 이런 케빈이 병원에 들어오며 강철 같은 신체의 데이빗 던, 천재적 두뇌로 범죄를 설계하는 미스터 글래스. 세 남자가 마침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다양한 이유로 통제 불가능한 세 남자의 만남. 이후 새로운 긴장과 갈등의 국면으로 빠져드는데. Sounds like the bad guys teaming up. 이렇게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맛깔나게 소화해낸 레전드 배우들이 있었으니, 첫 번째 로맨틱 남성미 반인반수는 이미 클리어. 보이 중에 보이, 제임스 맥어보이, 아니 제임스 맥어보이가 글래스에서는 24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 케빈으로 등장. 소름 끼치는 메소드 연기를 선보인다. 두 번째, 할리우드의 액션 레전설, 절대 죽지 않는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 무려 131명이 사망한 기차 탈선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맨손으로 쇠를 구부리고 묵직한 철문을 부수는 괴력의 소유자로 등장. 게다가 신체 접촉만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감지하는 의문의 남자 던으로 등장하여 비스트에 맞설 예정. 세 번째, 자나깨나 어벤져스 챙기기 바쁜 MCU 실드 국장 닉 퓨리가 아니라 사무엘 L. 잭슨. 선천적으로 약한 뼈를 지니고 태어나 매일이 상처투성이, 닉값 제대로 하는 유리몸 글래스를 맡았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천재적 두뇌로 사건을 계획. 선과 악을 넘나드는 그가 과연 어떤 음모를 계획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연기력, 흥행력, 인지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할리우드 네임드 배우들이 선보일 긴장감 넘치는 연기 대결이 기대되는 바이다. 신선하고 트렌디한 공포영화로 호평이 자자한 호러 명가 블룸하우스. 블룸하우스의 수장 제이슨 블룸이 제작에 참여해 완벽한 어시스트를 보여준다. 블룸 수장의 감각적인 어시스트는 이미 전작 23 아이덴티티에서 인정받은 바. 유독 공포, 스릴러, 심리적 요소에 강하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거장. 샤말란 감독과 제이슨 블룸의 만남은 글래스에서도 시너지 효과 한껏 발산할 예정이다. Good for you. 스플릿은 바로 23 아이덴티티의 원제. 지난해 개봉해 북미 박스오피스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국내외 언론들의 호평을 싹쓸이한 23 아이덴티티. 3부작의 완성에 원동력을 실어주기 충분했다는데. I'll tell you a secret.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지만 23 아이덴티티의 마지막 장면으로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 글래스 세 영화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것을 공개했다. 그러고 보니 포스터가 연결되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No way. 이 모든 것은 샤말란 감독이 19년간 계획한 결과물. 세 영화 모두 트라우마를 지닌 히어로와 정신적 장애로 인한 갈등을 보여준다. 입체적인 캐릭터와 스토리로 관객들의 심리를 제대로 꿰뚫었다는 평이다. 재평가가 시급한 영화 언브레이커블과 샤말란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23 아이덴티티. 이를 연결하는 글래스까지 19년 만에 완성되는 샤말란 감독의 빅픽처라고 볼 수 있다. 역대급 반전 영화로 손꼽히는 식스센스의 M. 나이트 샤말란 감독. 정신분석 영화 장인답게 글래스에서도 소름 끼치는 실력 선보일 예정이다.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히어로가 아닌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현실적인 히어로의 모습. 그리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세상에 어떤 파급력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해보는 바이다. 진정한 악당은 우리 가운데에 있고 진정한 영웅은 우리 안에 있다.